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리쇼어링 기업 다수가 생산성이 낮고 고용 창출 효과도 떨어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발간한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들은 확장 기업보다 규모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낮고 반대로 노동 집약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리쇼어링 기업은 매출액, 수출액, 수입액 모두 현저하게 확장형 기업보다 낮았으며 고용 창출에서도 확장형 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순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생산의 국내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